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레코딩 타임즈가 꽤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네.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액세서리를 달라고 그랬던 게 이런 설치하는 거 말고 그냥 네. 진짜 액세서리 정말 아날로그 액세서리 있죠. 그냥 네. 그냥 이 우리 뭐 저기 파필터라든가 네. 아니면 흡음판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좀 하자고 했더니 이거를 액세서리라고 컨트롤러를 지금 8채널짜리 올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촬영이 끝나고 사장님과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러 3개 올라왔을 때 솔직히 내심 아 오늘은 빨리 끝나겠구나 아까 저 건우랑 저녁 먹으면서 야 건우야 우리 오늘 11시 집에 가는 거 아니야? 11시야 반 찍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 시스템이 다르고 맥과 PC를 오가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들이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뭔가 하기 전에 막 우당탕쿵탕 컨트롤러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보통이 아니네요. 네네. 저희가 진짜 이게 렉타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컨텐츠의 뭐 성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돼 있는 데서 뭐 기탐이나 뭐 이런 다른 뭐 어탐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딱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최말단에 있는 하나의 그 악기만 딱 계속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엔진에서부터 갈아야 되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뭐 저희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네. 저희는 네, 어떻게든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이 페이더 포트를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저희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네. 전원 셋업 방법, 특히 큐베이스 시즌 여러분들 꼭 참고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네. 페이더포트 8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8개의 채널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 각각의 채널마다 노브가 이렇게 따로 슬라이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알아서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막 예, 재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보람으로 8개짜리를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팬 파라미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채널마다 그래픽으로 지금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팬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트랙별로 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녹음 준비 버튼에서부터 해서 여기 각각의 채널마다 솔로와 뮤트 버튼이 있고 한꺼번에 솔로 클리어, 뮤트 클리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기능 버튼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또 노브 조정하실 수 있는 여기서 뭐 하나 선택하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은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그렇죠. 노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재생과 일시정지 그리고 정지 녹음 버튼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건 클릭하면 이제 루프가 활성화가 네.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비슷하게 우리 작은 모델이었던 네, 페이더포트 포트. 네, 포트 요거 슬라이더 하나짜리와 네. 비슷한 그런 다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네. 이게 이제 요만큼 네네. 요만큼 없어지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죠. 자, 아답터 동봉이 되어 네네네. 있고요. 이게 답니다. 상당히 크기가 그래도 꽤 커요. 커요. 무게도 네. 꽤 나가고요. 네. 자, 뒤쪽에는 이렇게 USB 포트와 네. 그리고 아답터 풀 스위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 저희도 진짜 이런 거 하려고 유튜브 엄청 찾아보는데 자, 켤 때 그냥 켜시는 게 아니고 그냥 켜 볼게요. 그냥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뭐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두 개를 누른 상태로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그럼 셋업 창이 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 스튜디오 1이 있고 이게 MCU, 이게 매키 4 큐베이스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셋업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여기서 저는 참 좋아하네요. 그쵸, 1번이죠. 그래서 우리 큐베이스라면 큐베이스로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뭐 로직도 할 수 있고 뭐 소나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우리는 큐베이스로 이렇게 MCU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엑시트 보면 리스타트 있죠. 요거 딱 눌러주시면은 이제 리스타트가 되고 그리고 큐베이스에 맞게 세팅이 된 겁니다. 네. 이걸 못해갖고 우리가 아까 계속 안 됐던 거죠. 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네. 일단은 프리소노스가 저희가 예. 지금 계속 리뷰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1이랑 굉장히 네. 사이가 좋고 맞아요. 지금 다른 DAW를 거의 배제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1을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저희도 좀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네. 원래는 PC 큐베이스 그리고 네. 맥 로직이면 우리 진짜 충분하다. 이렇게 PC랑 뭐 맥을 동시에 보여준 리뷰가 어딨냐.
이 생각했는데 스튜디오는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저 PC 큐베이스 맥 스튜디오 1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이게 스튜디오는 아마 맥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로직 유저긴 하지만 로직을 잠시 좀 이렇게 하고 스튜디오 1으로 네, 제가 잠시. 좀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런 프리소너스 제품들을 할 때 좀 더 연동을 시킬 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이 페이드어포트 8을 큐베이스용으로 바로 셋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서포트. 네. 무조건 일단 여러분들 악기 선택을 하셨으면은 서포트부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해서 뭐 받을 거 없나 일단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됩니다. 컨트롤 들어가서 보면 여기 페이드포트 8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니버셜 컨트롤이 있는데 유니버셜 컨트롤 저희는 열몇 번을 깔았기 때문에 이미 필요가 그냥 없죠. 연결만 하면은 바로 연동이. 그냥 여기 밑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페이드포트 8이 잡혀있죠. 사실 그리고... 아까 1초 좀 당황하셨죠. 왜 안 뜨지? 빨리 뜨란 말이야 지금. 뭔가 하나 안 뜨면 또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촬영 끊고가야 될까 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네,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아 정말. 네. 아 사장님.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페이드포트 그 우리 이렇게 연동해서 오토메이션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바로 페이드가 움직이 바라보셨죠?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페이더 여전히 여기서도 작동이 되는지 페이드포트 8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링. 아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네요. 좋아요. 사람 손으로는 그릴 수 없는 오토메이션. 네. 네. 결국에는 이걸로 오토메이션 해놓고 마우스로 다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 스트링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일단 뭐라도. 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악기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단 채널을 늘리기 위해서 뭐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컨택을 하나 딱 여는 순간 저게 딱 온다는 계속 게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아주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 이 피아노 볼륨을 좀 줄일 거야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자, 저 보이시죠? 저 자, 아주 좋아요. 네. 뭐 나는 건가요? 네, 피아노 볼륨 뭐 들리지도 않아요. 택도 없어요. 네, 이렇게 올려서 들어볼게요. 네, 자, 여기서 또 들립니다. 조절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조절할 수 있죠. 거기서 조절하면 지금 여기 큐베이스 상태에서 변화가 이렇게, 이렇게 딱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뭐 베이스까지만 어느 정도 넣어놓고 네, 어우 베이스 찍어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미디 드럼인데도 데드 스팟이 있나요? 자, 들렸다 안 들렸다. 중간에 분명히 안 들리는 그 미디 베이스인데 데드 스팟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깜짝 놀랐죠? 벨로시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은 아,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의도를 알 수 없는 엉망진창의 악기 구성과 전혀 퀀타이징 해놓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게 스트링 찍었다가 밑에다 얹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편곡과 이상한 진행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오디오 트랙을 우리가 여러 개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를 하면은 트랙이 들어간 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착착착착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조정하시면 각각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은총 씨 한번 보여주세요. 트랙별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쭉쭉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세팅들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채널이 8개가 됐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트랙별로 이제 뮤트, 솔로 하실 수 있어요. 요거가 좀 이제 느낌이 좋아요. 있죠? 그렇습니다. 네. 솔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네요. 그 제일 옆에 보면은 솔로 클리어가 있어요. 클리어. 그러세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솔로를 다 눌러놓고 몇 개밖에 눌러놓은 상태에서 눌러놨죠. 예를 들어서 요거 한 3개 했는데 솔로 클리어를 하면 싹 사라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뮤트 클리어도 마찬가지겠죠. 뮤트 클리어도 이렇게 해놨다가 뮤트를
클리어 하면 싹 없어집니다. 이게 여기 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런 클리어가 사실 요 위에 요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클리어. 네네. 요 기능을 저기서 쓸 수 있다. 네. 여기서 솔로를 누르면 저쪽에서도 솔로가 눌리고요. 네. 뮤트 클리어 요렇게 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위쪽에 펜을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보이시죠? 네. 펜이 채널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셀렉트가 여기 되어 있는데 요거 셀렉트하고 돌리면은 저거 돌아가고요. 네.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져주실 수 있고 네.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이거 뭐 아우 드럼을 아우 난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어 네, 뭐 네. 크게 이게 실시간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멀티 트랙 해놓고 믹스할 때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맞아.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기사님들이 다 이렇게 손 올려놓고 막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서 들으잖아요 그렇게 이게 지금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A 그 A 말고 이것은 A이고 이제 저희가 했던 그냥 페이드 포트 초반에 네. 했던 거랑 동일하죠 동일하죠 지금. 동일하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굳이 뭐 저희가 네, 설명하지는 네, 않겠습니다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요게 계속 혼자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는 이 오토메이션의 값을 그렇죠. 실시간으로 지금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아무 의미 없는 시도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지 페이더가 움직이는 모습이 예뻐서 페이더 포트를 쓰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좀 다양하게 좀 다른 타이밍에다 복사를 해갖고 페이더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양들을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걸 진짜 하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는군요. 네, 정말 할 거예요. 네. 네. 진짜 할 생각이었어요. 네. 저는 다양하게 그냥 그립니다. 그러네요. 아무 의미 없는 네, 그냥 아무... 정말 움직임만을 위한 네. 네. 이게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 친구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오, 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내려오면 되겠군요. 네, 서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하죠. 네. 들어볼게요. 음악이랑 상관없습니다. 음악이랑 상관없습니다. 이 오토메이션은. 아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거 얼마 좋습니까? 아니, 디지털 페이더는 디지털 믹서는 이재미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 신난다. 맨날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굳이 조절도 안 해도 되는 볼륨 괜히 오토메이션으로 만져 놓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희한하구만. 아, 이 신난데 기분이. 사실 이쯤 되면요 실제로 볼륨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겁니다 야 저 꼼지락꼼지락 네, 저렇게 네, 움직이는 네. 거 보세요 이 아날로그 소리 착각 네 짝짝짝 하는 소리 아 그러네요 아 이거 기분이 좋네요 네, 네. 뭐죠 이게 저희 자, 뭐라고 했죠 그리고 자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딱 끄면은 싹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싹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여기다 다시 켜는 순간 원래대로 한 번에 아, 크, 바로 이거 바로 이 재미 이게 여러분 페이드 포트를 쓰는 재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다양한 이 네. 기본적인 컨트롤러의 편안함은 당연히 있고요 자 여기서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가격은 네, 사마스토어 기준으로 73만원 네, 네, 여러분 73만원의 네. 편안함 그렇습니다 한 채널당 한 10만원씩 네. 한 채널당 한 10만원씩 투자를 하시면은 한 10%를 깎아주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겠어요. 느낌으로 재미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한 채널짜리가 이제 20만원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어차피 움직이는 재미에 사실 거면은 8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이 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편성을 좀 크게 쓰시는 분들 약간 좀 다채롭게 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서 16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6개짜리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장난이죠 네. 이거 네 그래서 이게 고감도 모터 페이더 터치 반응 터치 반응 방식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8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저 디스플레이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네.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지금 약간 좀 장난식으로 하고 있지만 네네네. 실제로 이거 되게 연동해서 쓰시면 되게 편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 뭔가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스튜디오 온가 너무 이 유착돼 있는 모습에 살짝 네. 약간 네, 이제 유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네. 약간 네. 좀 고개 좀 그렇습니다. 약간 마음이 상하네요. 네, 프리소너스에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DAW에 조금 이제 한쪽에 좀 편향돼 있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번에 프리소너스의 다양한 컨트롤러를 한번 이렇게 맛을 보셨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 움직임 보시면서 은총 씨가 네.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얼마나 귀엽습니까?